참가하신 사람들에게 경례의 박수를.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부르셨던 동작들은 갑자기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연습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작이 무릎띠입니다. 이어서 흐네뛰기입니다. 그렇죠. 올해에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1등으로 꼬마침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꿈과 희망의 기회를 한 명 정도 올라왔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이 친구 몇 살이에요? 1학년이면 그렇구나. 올라갈까요?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도전합니다. 무릎뜨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무릎뜨기 시작!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허리띠기 엉덩이와 같이 꼭 올라오는 거예요. 과연? 다시 한 번! 허리띠기! 엉덩이와 같이 꼭! 오! 잘했습니다. 내려오세요. 제가 꼬마 친구 함께 했던 추억 잊지 말라고 정말한 선물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이렇게 해서 로고가 찍힌 머니컵이에요.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른들께 기회를 드려볼까요? 용기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 올라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우신 경험은 있으세요? 처음이시고, 알겠습니다. 신발 좀 벗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준비 올라가시는 건 처음입니다. 웃지 마세요. 처음이라고 하시잖아요.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가볍게 뛰어보세요. 탄성과 몸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긴장하지 마세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무릎뛰기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무릎뛰기! 그렇죠.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푸릅니다. 안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세요. 무릎 뒤! 아!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아무래도 선생님께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더 간단한 동작을 보여드리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여러분, 박수로 용기를 주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보세요. 오버타임. 선생님, 아래 역할을 부탁드릴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선 보세요. 시선. 위를 보면서. 타이밍에 맞춰서 좌우로 왔다 갔다 가능하시겠어요? 올라오세요. 준비! 출발! 위에 내보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하셨죠?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들어보실래요?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제비 보이세요? 공중제비 등을 이용해서 선생님 등을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공중 제비 등을 이용합니다. 점프력이 좋아야 돼요. 자, 선생님께서 자, 감사의 의미로 선물 좀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 잘하신 겁니다. 괜찮습니다.